Let's go. We won't stop, we can't lose. There ain't much we can't do. We won't stop, we can't lose. 파키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너무 대담하게 가는데요? 네. 최대한 좀 차려가면 경기 펼쳐보겠습니다. 오, 하마가. 자, 대뜸 붙었어요. 게임 PT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아, T1도 가담해요. 팔각정 쪽에서 쏘는 거라서. 예. 네. 어, 여기도 위험한데. 하마! 자, 뒤로 우선 빠집니다. 그냥 멀리서도 쏘고 있어요. 게임 PT도 급할 게 없다는 거죠. 아, 걸렸어요. 자, 드라마 싸움이 펼쳐지는데요. 렉스 운전. 네. 굿. 아. 자, 선데이 헤인 선수 지금 둘. 이거 한번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넘어오다가 자 이거 보이면 쏴야죠. 그렇죠. 예. 벽 뒤에 있는데 이런 데미지가 들어가요. 네. 황당하죠. 네. 자 뒤에서 오 지금 쌈 펼쳐지고 지금 까치. 금인과 지금 여기 살로트 지금 옆집에 있고 네. 어택자로가 지금 들어와서 광교 끊어내고 있어요. 자 금인 잘렸어요. 어 이제 푸시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 이거 붙어요. 체력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노닉스 하나 더. 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외곽에 남아 있는 쪽에서 수류탄. 나 살로트 예. 쓰러졌어요. 자 드디어 그러면. 해결. 자 하나 지금 잡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도가 참 높은 선수가 이노닉스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이노 살리면서 진대면 유지가 되고 있고 어택제로 비켜 끊어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광동 약간 어택제로가 오늘 강력하게 그냥 일본도처럼 모든 걸 썰어버릴 느낌으로 그냥 오버엠도 싸움에 좀 가담하고 있어요. 외곽 쪽에서 계속 지금 본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지금 물리력권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오버엠도 바라보고 있어요. 티오 입장에서 전주가 점점 사라지는데요. 예. 원래 이 늪지대 쪽에 전투가 끝나고 나서 카이프 선수와 레이닝 선수가 있는 육집 쪽으로 스며드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면한다? 티오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디바인 TM의 리펀드가 남아 있는데다가 GNL 스포츠가 아직 크게 빼지 않아서 게임 PT와 GNL의 이벤트를 좀 이용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티오 선수 한 명. 플러스 기아는 늪지대의 섬 같은 위치에서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차량을 가져오지 않아서 디플러스 기아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빌드업을 하지 않는다면 후반에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자 뒤로 나타전이에요. 차트라가 좀 들어가고 자 GNL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2킬로가 보이면은 어택제로가 나가야 돼요. 네. 어택제로 쪽으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위에서 이노닉스 이노닉스. 자, 체크가 안 됐어요. 체크가. 자 둘. 자 두 명 끌어내고 있습니다. 나이주. 서클도 왔어요 위로.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뒤에도 돌아가요. 네. 측면 쪽에 달라붙어. 이노닉스. 아니 세 명이 지금 잡은 영 잡아내면 올킬입니다. 아니 얼마 만에 외치는 이노닉스입니까? 자 위에서 영. 자 위로 수류탄. 야 이노닉스 올킬 아니에요? 올킬. 오 이노닉스 수류탄으로 영 잡아냈지. 올킬이에요. 지혜들의 악몽. 지금 중위권 팀들에게 기회가 열렸고요. 그러면 아자라 이거, 펜타그램도?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예감할 수 있어요, 다들. 이제 어택제로가 어떤 측면이 그 약간 본인들에게 취약점인지 알고 있고 이 흐름 자체도 인지하고 있어서 네. 뭐 수류탄 대박이 아니면 이거 못 들어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죠. 자, 어디로 가나요? 왼쪽에 소파 뒤에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잡아냈고. 하나 좀 끊어내고. 소파 뒤에. 자, 드레이드. 총리. 네. 이엔드. 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타입 선수님 살면 돼요. 아 근데 이거 명수다. 혁성의 뒤에서. 아 이거 확실히 찍어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네. 카운팅이 됐으면 슈퍼 팩트 한 명이 남아 있는 거 체크가 됐을 거거든요. 자 이노닉스 오늘 감각적인 플레이가 이노닉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가능한 점수되고 네. 15킬 이상 지키면 가능한데요. 아니 고춧가루를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e스포츠 프롬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서 아! 아, 플레이미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네, 로프 체력이 많이 아,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자, 아 이노닉스 야 이노닉스 로키가 로키. 그리고 와, 지금 이 상황은 결국 T1이 e스포츠 프롬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T1은 차량차 반대 방향으로 자 이건 자, 힘이 같이 물어요. 네. 한 번 더 자 위치 바꿔줍니다. 괜찮네요. 까치. 까치. 이런 플레이 잘해요. 네. 점을 찍는 플레이를 어택대로 하고 있어요. 이노닉스가 개. 에란겔의 풀이 됐어. 네. 쐈어요. 그리고 풀렸어요. 풀이 뽑아버리죠. 까치는요. 던지는 가능한데 이거 까치. 저! 자 소지가 불었어요. 숫자를 맞췄어요. 자 뒤에 수류탄 들었습니다. 야, 까치. 까치. 우리 까치단인데요. 조직을 계속 보내주고 있고 이노닉스가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자 서울이 쓰러졌습니다. 야 잡아내고 있는 뒤에 어택대로 까치 혼자 남았어요. 까치 혼자 남았어요. 까치가 점점 까치 남았어요. 승전부를 불어날 수 있는 이노닉스가 까치.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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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체력이 거의 안 빠졌습니다. 안쪽에서 뒤돌고 자 까치냐 디엘이냐 디엘이냐 까치냐 14번 남았어요. 까치 자 디엘이 한 번 더 화이팅. 자 들어가자 바로 어택제로
이거 DTM 여기서 매복하고 있어요. 플로우. 자, 기다리고 있다가 위에서 하나 네. 잡아냅니다. 와, 깔끔하게. 이거 제대로 건문했어요. 수류탄 지금 뒤에서 좀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 내려와 가지고 전대해야 되는데요. 타이밍은 될 것 같은데요. 전대해야 되는데요. 아, 2점입니다. 이건 브레이커스 선수가 그렇죠. 오, 브레이커스 선수가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잘 막아줬습니다. 네, 먼저 끊어내고 네. 아, 규민이 와 낚았어요. 살아나서 돌아요. 네, 시간을 안 주고 있어요. 자, 응징하네요. 여기에서 네. 마무리 찍을 수 있는 위치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브레이커스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네.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보고 오, 끝났어요. 와, 그리고 방동. 슈퍼팩트나 아우라 그리고 오보엠 그냥 빠졌어요. 네.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걸 좀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펜투 선수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한 번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네. 트랙도 쓸 수 있어요. 도로. 음흠. 올라서서. 자, 그 위치로 지금부터 올라서서 쓸 수 있는 팀은 단 한 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동은 끊임없이 창구 어택제를 노리고 있어요. 여기서 아예 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고. 아, 시작됐네요. 자, 디엘 뒤에. 선수가 지금 마무리되면서 광동이 찍어누르고 있어요. 자, 둘 다 둘 다. 자, 최대한 사려 감사. 아, 해머 쓰러졌어요. 네. 타겟을 노리고 있죠. 네. 기절을 한번 시키면서 시간을 한번 벌었습니다. 도망갈 시간을. 자, 근데 네.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서 한 번만 스쳐도 기절이거든요. 둘 다. 네. 아, 네, 아우라 무너졌고. 자, 조금 더 서클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나왔어요. 자, 게임 코치 아카데미도 수류탄으로 아우라를 다 정리하고 나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진엘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에서 오랫동안. 오. 다나마 어택제로가 아웃됐고. 자. 자, 여기서 남은 선수들 세 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스텔라가 확킬 찍어주면서 한 번 더 이 라인 쪽에 단단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렉스 선수가 GNL의 뒤통수를 치려고 갔는데 GNL이 그걸 감지해내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스텔라 기절. 선구수. 장구. 장구? 자, 여기서 하나 좀 잡아내고. 야, 한 번쯤 까치가! 야, 이건 우와! 또 하나 물었어요. 이 엔진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추가 기절 만들어내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네. 블루존 있나요? 블루존 있으면 난리 나겠는데요?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고 블루존 있고. 없고. 성광탄 3개. 또 기절 나오면 이건 망합니다, GNL. 네, GNL 쪽으로 갑니다. 직접 가서. 네,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예, 경쟁자를 직접 제거하는 영 선수의 네. 마무리 지었어요. 자, 찍어 누른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어요. 네. 라인 싸움. 이거는 끌어버리죠. 에더가 둘을 물었어요. 자, 위에서 헤인 남았습니다. 젠지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빨리 밀어내고 아즈라의 위치를 뺏어야 되는데. 헤인 브리핑. 자, 기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수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정리 다 했고 하면 기절 중인 렉스는 기절 중인 상황이고 아즈라가 와서 네. 디어 선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아즈라가 젠지가 언제 나오나 계속 기웃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디플로스 기어의 엔진에 한 번 더 지금 추격을 하는데요. 스폰지 위에서 가져가죠. 저 위에서 요 레이닝이 까치가 한 마디 끊어줬고 네, 자, 지금 내리면서 예. 기념신 뿌려진 곳에 도킹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여기는 이거 인서클이 아니에요. 아웃서클이에요. 예. 전체가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아즈라 무너집니다. 네, 결국에는 들어오면서 젠지 쪽을 한 번 더 뚫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야, 안 되면 T1. 근데 이게 T1이 아직 타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택견. 오, 봐요. 봤죠. 와, 택견. 택견이 택견. 그리고 영도 2대4 전기토 예 가라마야 되는데요. 타임의 술탄. 자, 세게 받고 있습니다. 기어 T1. 맨손으로 자, 문 열고 들어오면 아, 이거 아예 생각도 잘 못했어요. 네, 여기서 아, 이거 제대로 낚이는데요. 네. 치킨을 먹겠다라기보다는 팀들을 잡아 먹겠다로 바뀌거든요. 네, 아, 오버에도 추가 기절 또 올라와요. 네. 차는 보내야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내주고, 지금 여기서 카람 선수가 막아줘야죠.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대우구라 밖에 터뜨리고 밖에 터뜨리고 네, 내리는 거 좀 끌어내기 위해서 예, 컴번 성공. 라이딩샷 여기는 차량까지 깔끔하게 완벽하게 털었어요. 야, 게임 PT의 노린수. 네. 통과는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광동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들어오는 팀들을 쳐내면서 자리를 와. 잡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GNL e스포츠예요. 계속 노림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야, 야,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요. 자, 어디로 갑니까? 난타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루탄 들어왔어요. 예. 버티복싱입니다. 네, 제 남선수 둘 수속까지 해야 돼요. 대현 선수만 잡아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이스코드? 자, 풀어줬고. 대현이 그때 기절을 시켰고. 네, 대현이 기절을 하고. 자, 위에서 로키가. 네.
생존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이제 버텨야 되는데. 자, 수류탄 피해야죠. 예. 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 명 인원 보존이라도 해야 되는 어택 제로에게는 좀 기회가 왔고요. 디플러스 기아도 해볼 만한 서클이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하울 선수가 머무르고 있는 저 왕관집을 필두해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네오네스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팀이 없다. 그리고 아래쪽에 많은 팀들이 있다. 충분히 스킬을 뜯을 만해요. 야, 이거 다시 한번. 자, 게임피티 워! 엄청난 걸 낳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낳는데요? 예, 예, 예. 이게 무슨 다 낳고 있어요, 캠피티. 아니 무슨 오징어 떼가 들어오는 거 금을 쳐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제철 오징어 아니, 느낌이에요. 오늘 영업 잘하는데요? 야, 너무 잘 돼요. 이거 대박집인데요? 예. 와. 박경호 얘기가 다르죠? 야, 아, 그래서 거리가 됐고 서울에. 원바운드 수류탄이 들어와서. 자, 그리고 박경호가. 자, 이거 재서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좀 더. 다시 한번 노리는. 자,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노닉스가 다 알려주고 있었어요. 네, 지금 보면서. 어?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영점 조절. 이렇게! 야, 박격박 박정. 그리고 서울이 아까 던졌던 그 궤적을 한 번 더 수류탄. 네, 여기서 우선 살리고 보자. 야, 대단하다. 야! 재현이구나. 네, 세월 좋아 쏘이다 하면서 지금 바로 보내고 있어요. 이쪽을 노려야 되는데 사실 어택 제로의 그 영역 아니라서. 네, 이번엔 T1부터요. T1이 게임 PT1의 싸움에서 인디아. 완승을 거둘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자, 두 팀 좀 보십니다. T1 우리 오를 대로 오는 게임 PT인데. 네, 자, 웅 선수 떨어지고요. 자, 레이닝이 한번 끊어졌고 일단 하마. 아, 이거 있어야 돼. 힘이 물렸어요, 물렸어요, 물렸어요. 자, 이엔드가 남아 있긴 하거든요. 네, 2대2예요. 자, 여기 저 자기장 들어오겠습니다. 둘 둘. 오! 저 위에서 하마가 이엔드를 제닉스밖에 안 남았어요. 저 위로 게임피티 대사고 게임을 스키야 지금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이러면은 T1이 갈 수가 있나요? PGS를 디플러스 기아가 역전해버리면은 슬롯에게 마감. 뭐 파트너 팀이 젠지는 그냥 간다 치면은 T1 대위기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자, 배그 좀 했으니 멈췄고. 예, 감지했어요. 자, 뒤 노리고 있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이거 잘 끊어요. 네. 자, 차량까지 완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즈라. 네네. 여기는 그냥 도보로 뚫을 수는 없어요. 아, 광동 무너졌습니다. 네. 점수 못 얻고 끝났어요. 오,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지금 GNL도 지금 여기서 빨간불 네. 들어온 상황이고 두 팀 다 킬스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면적으로 넘어가 버려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위로 수류탄! 발포 기절이니까! 아! 자, 쓰러져요. 로키! 로키에게! 오르카 선수. 아! 자, 3대2 구조가 계속 완성된다. 그럼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울이 한 명 끊었고 발포가 들고 있는 M49가 와! 발포! 설마! 배송 사고 났어요! 예, 당장에 네.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인서클 못 보고 젠지도 끝날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자, 자, 알고 정리합니다. 있어요. 정리합니다. 오르카! 이러면 디플러스 기아가 가리로 나와야죠. 근데 어느 위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단박에 밀기가 좀 어려워요. 자, 발 위치 몰라요. 자, 이거 발포의 위치는 알았어요. 네, 발포까지는 지금 여기 오른쪽 오른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봤어요. 서울! 야! 서울! 야, 이 싸움을 이기네요. 다시 한번 풍부한 그 물자를 바탕으로 올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들어가서 끊어내기 위해서 위에서 빗면 싸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구! 자, 위에서 돌진해! 돌진, 돌진! 어, 돌진 잡았어요! 자, 위에서 하나! 와! 디플러스 기아! 자, 렉스. 자, 가다가 여기 걸려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인원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실제로도 총 네, 여기서 버티면서 들어가기만 네. 하면 되죠. 살로티 1킬 아까 파이브 선수 지금 잡아냈고요. 아, 뒤에 잡혔어요. 뒤에 지금 무너집니다. 어택자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네, 오! 오호! 자, 위에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붙으면 쏠 생각. 막내 좀 위험한 포지션 아닌가요? 어? 야, 제피로스 잡아냈어요. 엄브로, 엄브로. 예, 여기 3강 들어가고 안 보여 일단. 한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시야 지금 바로 돌아오고 아 텍스터가 잡았네. 야, 엄브로! 야, 이러면 아즈라딘 절망적이에요. 모자랍니다. 아니면 네. 아즈라 펜타그램도 아직 18점이었던 상황이라면 티켓 지금 네.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예. PGC 포인트 네, 정리됐어요. 이제 빠르게 아웃됐습니다. PGC 포인트도 모자라요. 주변의 정보를 잘 긁어 모아주면서 그 다음 서클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해. 자, 참고 쓰러졌습니다. 자. GNL 될 수 있는 한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백컴백까지. 야! 어? 소리 쓰러져요? 디플러스 기어 지금 두 명. 자, 이걸 시간이 끌어줘야 되는 까치 선수고. 흔들어주면서 위치 찍어놨으니까 수류탄. 네, 자, GNL. 어, 진짜 깔끔하게 되는데요. 야! 자, 경쟁자 직접 제거! 자, 이렇게 GNL이 추가 득점까지 올리면서 자, 기회를 만들어냅니까? 지금 남은 선수 서울 하나. 다시 한번 서울 쇼가 나오나요? 이거 이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망가야 돼요. 혼자 못 버티네.
아! 오버햄이 또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빠르게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 인서클을 봐야 되는데 광동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쟤는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자, 광동은 서클 안쪽까지 들어와서 서클 아래쪽 암자. 그리고 T1과 젠지도 서클 끝자락에 매달릴 수 있는 위치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판쳐들고 어? 와! 야 이걸? 벤투스! 벤투스가 지금 들어가서 한 방에. 아 이게 뭐지 싶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암자에 있는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도 게임 코치 아카데미가 저런 킬로그로 올려버리면 너무 무섭죠? 예. 네. 어택제라도 3명이긴 하지만 능선에 계속 들어온 팀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선수에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네. 오오오오오! 쟤네! 자 리포터 선수 체력 지금 바닥인데 한 명? 자 만날 수도 있어요. 어, 어, 들어가네요. 어, 대체 만날 수 있어요. 자 잡아내요. 자 먼저 잡아내세요. 바꿔버릴 수 있는. 자 로키가 있어요. 로키 로키. 자 체력 체력. 아 로키 잡아내요. 티원. 해보가. 자 남은 선수 하나. 자 그리고 2대 1. 슛. 아 수류탄 날아와요. 그리고 센티널 들어와요. 센티널도 들어와요. 자 들어와서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 지금 T1 있으니까 완벽하게 방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루어에게 너무 시간이 오래 끌리는데요. 자 루어가 지금 두 명. 예. 이러면 2대 2가 돼서 디바인 테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푸시할 수 있습니다. 네, T1의 인원 보존까지 합니까? 지금 여기 타입 선수 지금 차리고 있어요. 와, 리펀드. 도망을 못 가네. 또 한 번. 아니, 규현 혼자 남았어요. 자, 규현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이거. 네, 이거 자기가 자기 등 아파요. 또 소극적으로 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무슨 못 합니다, 이러면. 아니, 와킬까지 내고. 기회였는데, 기회였는데요. 아니, 이거 둘이 DTM이. 쏴야 돼요. 자, 규현이 혼자 남았어요. 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2킬로그램을 집중하면서 딜을 잡아야 돼요. 네. 아, 여기서 이렇게 근데 쟤네에게 고춧가루 뿌리고. 이게 교환하는 킬로그 아니면 규현 못 들어갑니다. 예. 자, 뒤에서 광동은 나와서 센티널 사냥 들어갑니다. 자, 광동은 이제 다시 한번 격차를 벌리기 위한 준비를 네. 마쳤습니다. 지금 GNL이 지금 위기 순간, 지금 6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바로 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쪼른 가면 젠제 판단인데요. 나한테 넘긴다, 나한테 네. 와줘라. 예, 이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젠제. 그조제도 있어요. 브레이커스에게 브레이커스! 와, 브레이커스! 자, 이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브레이커스! 광동 입장에서는 네. 편안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구도를 그리겠죠. 네, 살로트 레드존 다시 한번 기전. 아, 확실히 찍혔어요. 차량 여기서 머리 와! 와, 벤투스! 야, 이거 머리 날렸어요. 가까이 왔다, 수류탄? 네. 오, 여여? 페트라에게? 네, 이게 안 좋은 땅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죠. 네, 수류탄, 와! 아~ 그때 정리하자는 거예요. 네, 위에서 하나 만두 터뜨리고 지금 바로 우리 피날레. 네, 도망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그라우스. 광동이 한 번 더 클리어하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동은요? 자, 뒤를 잡고, 오! 네, 근데 다시 걸려가지고 네, 도망가야 돼요. 황급하게! 아이고! 이거 슈퍼패트에게 좀 잘렸어요. 네, 이게... 이거 안 하면은 치킨 못 먹으니까! 네. 여기 던져놓고 네, 안에 들어와서 점이식과 패트! 야, 진짜 변수 참견! 야, 이거 데려가자! 그런데! 나 혼자 못 가자! 야, 같이 가자! 와, 제니스! 네, 여기서 키를 안 주고 끝낸다는 네, 건가요? 지금 돌아가는 상태가 일단 인서클을 만들겠다. 네, 한번 들어가보자는데 여기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킬 줘버렸어요, 살로트한테. 네. 제가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광동입니다. 그리고 킬 내놔. 너희 자기장에 타준 거 허락하지 않는다. 네, 네. 살로트! 허락하지 않는다! 자, 그동안 가지고 있어요. 있었던 게 많았었고 결국 담장 네. 뒤쪽으로 다 숨어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다 여기 있다! 야! 광동 프리션! 근데 우측 다리 건너가기도 좀 깨름직하죠? 네. 왜냐면 GC가 아직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가서 나가서 아, 그래. 두 명은 샀어요, 지금. 네, 여기 네. 들어왔습니다. 티켓을 사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팅. 네, 여기서 점수 얻어내고 있어요. 세 명 샀어요. 추가 올라가고 끝나나요? 와, 이거 지금 대성공인데요. 로에드 위치 수류탄. 네, 전부 다 매진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죠. 자, 이 점수를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라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사라져요. 포인트가 없어져요. 지금 여기도 싸움이 붙어 가지고요. 네. 벌써 두 팀이 아웃됐습니다. 가사야스나야 쪽으로 돌리자. 그럼 시간이 오래거든요. GNL? 이거 드립 박아요? 자, 그냥 들어오죠. 브레이커스. 자, 지금 끊어내고 지금 여기도. 아니, 양쪽으로 지금 다 두드리고 있어요. 네. 아, 체력 많이 빠졌어요. 자, 위에서 이노닉스. 퀴즈 못하면 결국 인원 유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해머까지. 에임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레드존. 자, 이노닉스 혼자 남아있어요. 수류탄 때문에. 체력 회복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몸을 올라간... 숨길 수 있는 네. 게 뻔하기 때문에. 네, 해머 확킬라고요. 에도도 위험합니다. 그래도 뭐 자기장이 아프진 않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네, 어택 제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조금 더 길게 경기를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태우고. 차에 태워가지고. 어, 운전자가 누우면 말. 부상병을 그냥 눕혀버렸어요. 네. 너도 내려! 그거, 어, T1? 너도 내려! 비상! 비상입니다. 주유소 쪽에 건너편의 상황을 집중하면서. 와, 규민? 예. 다리 건너갈 그 사이즈를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 우승 확정 짓는데요, 네. 원래? 이거는 역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인 TM의 한 축이 무너졌을 때 기프로스 기아가 들어온 타이밍 중요한데요. 와, 까치! 중앙 차고지에서 이어지는 그 흐름 자체도 GNL이 노릴 수 있다면 인원 유지하면서 이번 매치 치킨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만 이제 서울. 네, 다만 이제 역전이 어려운 것은 치킨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제라 펜타그램이 네. 들여 보내줄 생각이 없어. 오? 어, 젠지가? 아니 이거는 잡아내면서 지금 순위 계단 네. 한 계단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변수를 줄이고 나서 치열해요? 아즈라를 치는 그 속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발포가 한 번 더 풀었고. 쟤네는 일단 이그라우스 잡아내면서 개미 쪽 먹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T1이 가마운데 가지 못했어요! 손해를 못 들었어요! 타이밍에 잡아버렸습니다! 경쟁자를 직접 제거? 이거야말로 진짜 신한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GNL. 자, 이렇게 되면 GNL 입장에서는 기회가 열리죠. 자, 1위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GNL PDC 진출이 물거품이 네. 됐고요. 자, 위키드가 혼자 남아서 네, 이거 못 들어갑니다. 토시를 끊어내고 그냥 물귀신이에요. 이 다리 위에 물귀신이 있습니다. 위키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뒤에서 자, 나쿠가 D플러스 기아를 생각을 해야 돼요. GNL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D플러스 예. 기아는 어쨌든 T1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수류탄 계속 괜찮은데요? 자, 들어가서 이번에 그리고 오보엠의 까치! 까치가 또 물어다주고 있어요. 네, 여기 좋은 소식. 네, 좋은 소식을 계속 물어다주고 있는데 까치 나중에 진짜 애매하게 끝날 수 까치! 장구가 때리고 장구 까치! 자, 이거 차량에서 내려와야 돼요. 적어도 한 3킬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네. 자, 3킬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주유소 쪽에서 각을 내주고 자, 0이 쓰러지면 이러면 측면에 날개가 부러졌거든요. 살리러 가다가 쥐를 또 기절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형이 협회 찍었어요. 그냥 가지 않아요. 잔당들을 정리하는 그 구조 자체가 지금 GNL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 형이 남에서 여기 쓰러지고 이러면 주유소 근처가 좀 클리어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근데 지금 가장 점수가 필요해요. 아니, 그냥 수위 점수가 바라겠지만 딴 데 돌입니다. 반대쪽으로 웰컴 수류탄 뿌리면서 이거 밀어낼 수 있는 광동? 자, 수류탄 뻔 웰컴! 자, 보면서! 야, 고마! 자, 해보니 고마! 고마 수류탄! 자, 그래서 결국엔 D플러스 기아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난타전이 아래쪽에 벌어진다. 주유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가 한번 더 꼈어요. 또 걸렸어요. 유소 또 걸렸어요. 사장님이 누군지. 일단은 혁이라는 알바를 고용했는데 네. 주유소를 탈환해버리면 주유소 사장님. 자, 지금 여기 사장님 잡아내고 121점! D플러스 기아가 버티면서 다음 서클까지 우와! 플러스전처럼 다! 우와! 까치! 예, 차량은 까치가? 뒤쪽에 숨어있고 수류탄! 데미지 들어왔어요! 둘 있어요! 뒤쪽으로 나왔어요! 이야, 이게 무슨! 다리 부러지면 안 돼, 까치! 야, 이거 주유소 안쪽으로 안 들어오면 전멸입니다! 야, 네, 안에 들어가니까 또 있어요! 그래, 수류탄! 아니, 언제까지! 예, 우리를 괴롭힐 겁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GCA가 인원이 나눠지거든요. 한 명 잡으면 됩니다. 네, 한 명 잡으면 진짜 와! 같이 밖에 찍으면 갑니다. 같이 와! 이러면 갈 수 있어요. 자, 자 올라가네. 자, 그래서 승부수 벌었어요. 그런데 설마! 설마! 옆쪽에서 그렇지가 장이 와! 그래서 라이딩 샷을 지원하게 광동의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네, 광동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키면서 라이딩 지원하게 설도하게 경험자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갔어요. 마지막 컨테이 선수들이 두 명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선수들. 지원해 광동 프리스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팀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1위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Let's go. We won't stop. We can't lose.